김덕배, 쿠티뉴, 그리고 데니 로즈의 축구와 팬텀 비전 오늘 한번 리뷰해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할로필름의 새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구독, 좋아요, 오케이! 제가 이거를 정가는 17만 9천원인데요. 저는 14만원대에 해외에서 직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날아와가지고 오늘 저희 작업실에 도착한 따끈따끈한 제품인데요. 비닐부터 제거를 하고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나이키 오렌지 박스에 들어있는데요. 상당히 익숙한 박스죠? 한번 열어보도록 할 건데 팬텀 비전 프로 DFFG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레이서 블루, 블랙. 어? 내가 안 거랑 좀 다른데? 이거 다른 거 온 거 아니야? 다른 게 들어있으면 되게 재밌는 리뷰가 되겠네요, 이거. 일단 열어보겠습니다. 색상을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 맞네요. 아, 다행입니다. 제가 주문한 그 축구화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약간 파란빛이 도는 요 축구화를 제가 주문을 했는데요. 팬텀 비전 Always Forward 팩에 포함되어 있는 팬텀 비전 프로 등급입니다. 엘리트 등급보다는 한 단계 낮은 등급이고 그래도 가성비가 꽤나 좋은 축구화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프로 등급을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죠. 이것도 작년에 나온 제품이라 조금 할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세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그러면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에 있는 종이 같은 거를 다 빼놓고 이제 깔끔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인상은 예뻐요. 예쁩니다. 요거는 일단 공격수들과 미드필더들이 상당히 애용하는 그런 축구화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스터드 배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컨트롤에 좀 용이하게 이렇게 배열이 돼 있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블레이드 같은 형태가 있고 이렇게 라운드 형태가 있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앞부분에 좀 방향 전환 같은 거 할 때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배열이라고 하는데 사실 어느 정도 레벨까지는 이런 거는 크게 영향을 못 받긴 하죠. 뭐 저처럼 이제 아마추어 축구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약간 사람한테 마음가짐이 있잖아요. 뭔가 이런 축구화를 신으면 내가 좀 더 컨트롤이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엘리트랑 일단 다른 점 몇 가지가 있는데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크게 다른 건 없어요. 요 뒤에 컵 쪽에 좀 모양이 다르게 생겼고 그리고 스터드 색이 좀 다릅니다. 색상이 좀 스터드 색상이 다르고 있는 소재 같은 게 좀 다른데 일단 요 프로 등급 같은 경우에는 요 앞쪽 어퍼 부분이 나이키 스킨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어요. 이 나이키 스킨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이키 스킨이 최상급에 적용이 되던 그런 소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만족하면서 프로 등급을 저는 좀 애용을 하는 편인데 일단 가성비가 좋잖아요. 최상급이 30만원대 중반 정도 되는데 요 프로 등급은 10만원 중반 초반에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나이키 스킨도 상당히 좋은 재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ACC 기술도 적용이 되어 있고 비 오는 날에도 최상의 컨디션을 제공한다 뭐 이런 뜻인데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요 끈이 덮여있는 시스템이죠. 요 고스트레이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요 끈이 안 보이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요 끈이 있긴 있는데 요 안에 좀 숨어 있죠. 이렇게 숨어 있는 끈이 있습니다. 그 위를 덮는 소재가 프로 등급 같은 경우에는 요 메쉬 소재로 되어 있는데 엘리트는 플라이니트 소재로 되어 있어서 이거보다 조금 더 잘 늘어나요. 조금 엘리트보다는 좀 덜 늘어나지만 그래도 크게 뭐 문제 있을 정도의 그런 신축성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 안쪽에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요 안에 패싱존 정확한 명칭을 저는 잘 모릅니다. 여기 안에 있는 이 오돌도돌하게 나와 있는 돌기들이 있죠. 요거는 좀 패스에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요거는 뭐 엘리트나 프로나 크게 다르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네, 요거는 패스를 제가 직접 해보거나 슈팅을 직접 해볼 때 그때 한번 느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번 인솔을 한번 볼게요. 네, 인솔 같은 경우는 일단 볼트 컬러로 되어 있네요. 색상은 상당히 예쁜데 여기에는 큰 장치 같은 건 없습니다. 뭐 최상급 엘리트 버전 같은 경우는 여기에 포론 소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푹신푹신하게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들어있다고 알고 있는데 프로 등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큰 뭐 특징 없는
이건 평범한 인솔이 들어있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아식스에서 나온 이름이 뭐였더라? 그 다른 인솔을 사용하고 있는데 뭐 2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으니까 좋은 인솔 쓰고 싶으신 분들은 뭐 미즈노나 아식스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판매되고 있는 그런 인솔을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발목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신축성을 볼게요. 이렇게. 네. 무리 없이 늘어나는 느낌이 듭니다. 신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는 한번 신어봐야지 알 것 같긴 한데 전체적인 이 느낌 퀄리티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제가 내일 축구를 해볼 건데 이제 축구를 해보고 나서 다음에는 이제 제가 실장 리뷰도 한번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실장 리뷰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사이즈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 축구 양말을 신고 있는데 잠깐 제가 신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줘. 네, 실착을 하고 돌아와 봤는데요. 저는 조금 두께감이 있는 양말을 지금 신고 한번 실착을 해봤습니다. 일단 첫 느낌은 조금 사이즈 업을 하시는 게 좋겠다. 왜냐면은 제가 255를 신거든요, 원래. 근데 이거는 제가 나이키 이번에 나온 모델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작게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255를 원래 신지만 260을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큰 느낌도 들지 않고 딱 맞는 듯한 느낌? 저는 약간은 칼발이에요. 그래가지고 발볼이 넓으신 분들은 250을 만약에 신는다 그럼 한 60 정도 신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인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별할 게 없다 보니 제가 엄지발가락을 한번 움직여봤어요. 이렇게 움직여봤는데 쉽게 좀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오늘은 내 맘대로 리뷰 축구와 오늘 팬텀 비전 프로 FG 모델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가성비가 상당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직은 경기를 뛰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다 판단할 순 없지만 일단 디자인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 제가 파란 계열의 축구화는 처음 신어보는 것 같은데 되게 마음에 들어요. 내일 경기를 뛸 걸 좀 기대하면서 오늘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새로운 축구화를 이렇게 내 품 안에 가지고 들어오면 빨리 축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오늘 빨리 좀 자고 내일 좋은 컨디션으로 축구하러 가야겠습니다. 우리 구피 여러분들도 축구하실 때 다치지 마시고 좋은 운동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할로필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